네, 사장에서 Creating Generic Vector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왼쪽에. 이 파일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인 펑션의 let a에서 벡터 뉴 새로운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벡터의 시그니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op 이거 struct 벡터 백 다음에 t generic이죠. struct인데 generic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structure의 이름이 백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 다 살펴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te a new back 이라고 하는 struct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실제로 한번 그렇게 컴파일을 러스트 C에서 컴파일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요. 뭐라더냐니까 cannot import type for T. 그러니까 이 백의 타입 너무 밑으로 왔나요? 요 부분 이 타입 T를 알 수가 없다. 러스트 컴파일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타입 T를 알려줘야지 그 어떤 특정한 타입 이 타입에 대응하는 벡터 를 만들어서 그것을 A라고 하는 variable에 만들어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특정하게 알려주는 방식, 지네릭에 특정하게 알려주는 방식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는 벡터이고 T가 뭐란 말이에요? UAS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UA 타입의 벡터를 만들겠다. 이 T 값을 UAS로 특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벡터를 만들어서 U V1에다가 서로 어자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은 컴파일러 몰라요. 그런데 밑에 줄을 보면은 V2에서 Push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러스트 컴파일러는 이것만 보고는 모르지만은 밑에 있는 이 줄을 통해서 아하 여기 만들려고 하는 벡터가 I32 타입, 디폴트가 I32입니다. 인티저 숫자에 대한 디폴트 데이터 타입은 I32예요. 그래서 I32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V2에다가 할당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두 가지 방식, 두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은 터보 PC라고 하는 방식인데, 터보 PC는 요것을 터보 P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보시면은 요 벡터 T 부분 있잖아요. 요 T 부분에 대응하는 요그 타입을 미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만들 때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콜론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걸 터보 PC라 그래요. 왜두 개를 붙이느냐 하니까 이거 두 개를 붙이지 않으면은 여기는 익스프레션이란 말이에요. 이쪽 부분은 익스프레션이니까 이쪽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익스프레션이 아닙니다. 이걸 기호로 해서 이쪽은 variable name 파트이고 equal 기호에서 오른쪽은 expression 부분인데 expression이니까 Rust 컴파일러가 이것을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심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less than 혹은 greater than 어떤 심볼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 심볼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콜론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것을 turbo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네릭한 데이터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죠? 그 타입을 우리 알려줄 수가, 컴파일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using generic function 부분 있죠? 보시면은 펑션 마찬가지로 펑션에서 number from string 해서 뭔가 여기서부터 숫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문자열로부터 숫자를 뽑아내는 걸 pass라고 하는 펑션을 쓰게 됩니다. 이 pass라고 하는 펑션에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시그니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네릭이 지정되어 있는 펑션입니다. pass는 그죠? 그런데 이 지네릭 역시도 여기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그죠?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UAC인지, 혹은 I32인지, 혹은 F64인지 등등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지를 파스에게 알려줘야지 이 파스라고 하는 펑션이 이런 문자열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데이터를 여기다가 어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크게 지네릭과 관련된 지네릭 펑션, 지네릭 벡터, 그리고 지네릭 새로운 지네릭 벡터를 만드는 방식 등등의 다루는 내용입니다.